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북마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크롬의 북마크라는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와 같은 기능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컴퓨터에 크롬을 일단 실행해 주시고요. 크롬으로 돌아보면은 이 화면 상단 이 주소 표시줄 아래에 네이버 TV 뭐 다음 네이버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매번 주소나 이름을 입력해서 이동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화면 상단에 이렇게 등록해 놓는 거를 북마크라고 하는데요. 북마크를 추가하는 게몇 개가 안될 때는 한 화면에 다 보이지만 북마크 추가를 많이 하면 이한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 끝에 이 갈매기 수정 표시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나머지 북마크가 이 아래에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본인이 북마크를 많이 추가하시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이 저처럼 이뭐 SNS에 관련된 거, 코딩에 관련된 거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북마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마크에 새 폴더를 만들고 기존 북마크를 새로 만든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요. 혹시 이 크롬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이 화면에 이홈 버튼이나 북마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과 북마크 홈 버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이 화면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서 이 북마크가 화면에 보이게 먼저 하시고 이 작업을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화면 위에 이 북마크 맨 끝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목록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목록을 코딩, SNS, 영진 출판. 제가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의 그주 이름으로 폴더 이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상단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점세개 메뉴 보이실까요? 이점세개 메뉴를 클릭해주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아래에 있는 중간에 북마크. 이 북마크를 클릭하시면 이 북마크 관리자 메뉴를 선택해 주십니다. 북마크 관리자 메뉉로 나오면 기본은 북마크 바 안에 이 모든 북마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코딩과 SNS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코딩 SNS처럼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북마크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이점세 개를 눌러주시면 메뉴 중에 새 폴더 추가를 클릭합니다. 저는 이름을 출판사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본인이 많이 추가해 놓은 북마크를 특징별로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이미 본인이 추가해 놓은 북마크가 나오는데요. 해당 폴더로 이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친절한 박쌤 유튜브는 SNS라는 북마크로 넣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친절한 박쌤 북마크를 이끌어서 SNS에 놨을 때 손을 떼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클릭해 보면 친절한 박쌤이라는 북마크가 이동한 걸볼수 있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다시 이 북마크 바를 클릭해 주면 기존 북마크 목록이 나오고요. 네이버나 다음 많이 쓰는 거니까 놔두고요. 제가 이 망고보드를 SNS로 생활 코딩은 코딩으로 이렇게 북마크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해당하는 북마크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정리가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 상단에 보면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가 있고, 이거 코딩이라고 지금 제가 만든 그룹 이름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 코딩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코딩이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코딩과 관련된 북마크 목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룹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나와 놓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마크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하고요. 또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집에 있는 노트북에는 이렇게 북마크를 잘 정해놨는데,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는 이 북마크가 없기 때문에 사용법이 또좀 다르겠죠? 그곳에서 또다시 북마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만들어 놓은 북마크 기능을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다음에 직장에 가셔서 가져오기로 불러오면, 집과 직장이 똑같은 북마크 화면이 나와서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설정한 이 북마크를 한번 파일 형태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점세개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북마크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내 PC 안에 문서에 저장되는데요. 본인이 이 경로를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D 드라이브 안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북마크 2020년 5월 15일이라고 해서 오늘 날짜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데요. 이해해서 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마크를 저장해 놓으시면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다시 그 북마크 기능을 직장에서 불러오고 싶으실 때는 이 오른쪽 점세개 북마크 가져오기 그리고 아까 저장한 거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저는 로컬 디스크 D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 D 드라이브 안에 있는 북마크 5월 15일 기록을 여유기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온 북마크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클릭하면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목록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코딩 SNS 출판사라는 북마크 목록이 이렇게 모두 다 이동해 온걸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작업은 이제 같은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컴퓨터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가져온 북마크나 기존 북마크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가져온 북마크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폴더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통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삭제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크롬에서 기존의 북마크가 널려져 있는, 흩어져 있는 북마크를 기존 그새 폴더를 추가해서 관련 있는 북마크들끼리 그룹으로 묶어놓는 방법과 내가 북마크 추가한 기능을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직장에서 가져오기로 북마크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